아, 그리고 좀 배도 좀 고프네요. 배가 조금 고픕니다. 뭐좀 먹어야겠는데요. 속 편안하고 든든한 거 먹고 싶은데. 국밥만한 게 없네. 국밥 먹읍시다. 국밥. 왜 근데 썸네일이 안 나오지? 음식 썸네일이 왜안 나오지? 뭐 잘못됐나? 아, 와이파이를 안 켰구나. 아, 그러면 국밥 먹죠, 국밥. 한우 사골 군대, 순대. 곱창국밥 먹을까? 곱창국밥? 곱창. 여기 바른국밥에서 나는 뭘로 시키면 되냐면, 너가 나랑 똑같은 화면을 봐. 보고 있어요. 메뉴에 마약 같은 중독성 돼지국밥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맛있으면 우는 고양이가 1점을 남겼네요, 여기다가. 아, 진짜? 예. 맛이 없나 봐. 별론가 보네. 국밥이 뭐 비계가 80%라고. 최근에 올라온 게? 예, 저번 달에 올라온 거. 이 어허. 사람 리뷰 보면 5점 180개인데 1점이 한 개예요. 그 1점이 여기예요. 와, 진짜? 넌 그런 것도 보는구나. 리뷰를 봐야죠. 하긴 청라에 진짜 가서 먹는 거 말고 배달로 하는 곳 중에서 진짜 국밥 제대로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거 이집 문제가 아니라 그 배달 기사분 문제인 것 같아요. 시켜도 돼요, 여기서. 나머지 리뷰 괜찮아요. 그래. 배달 기사분이 그럼 살코기 뜯어먹고 그냥 비계만 놔뒀나 보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모든 국밥 특 모듬 특 거기다가 오소리 맵기는 감투랑 곱창 추가해. 무감고 추가. 맵기는 1단계로 할까요? 아니면 맵기는 기본으로 할까요, 그냥? 2단계 가야지. 에이. 불닭 맵기. 아, 그거 아니 그거. 에이. 1단계 마시죠. 그거 까불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라. 진짜 2단계 한다고요? 1단계 마시죠. 까불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내가? 형이 한입 먹고 아이씨 말 매워 이러면서 안 먹을 거잖아요. 아니, 아, 알았어, 1단계. 아, 이 새끼도 뭔,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쥐가 다 고르네. 이상한 새끼야, 저 전마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오소리 감투 수육을 하나 따로 시켜라. 여기 곁들임 추가 선택으로 할수 있어요. 8,000원. 오, 진짜. 한 접시 추가. 근데, 16,500원에 이거 오소리 감투 수육, 그 세트 메뉴에 있네. 그거를 가. 세트 메뉴로. 잔칫날이냐고? 하이, 정말. 직접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 직접 가서 먹으면 특 하나면은 충분해. 근데 배달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싼다. 이걸로 가겠다. 양이 좀 죽죠? 매운 거 이렇게 못 먹냐고. 아, 나 매운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진짜 전마가 그냥 먹지 말라 아니, 그러잖아. 매운 것도 형 장을 지켜줘야죠. 또 형님 옥체가 상하면 안 되니까.
코항의 옥체를 보존하기 위함이래. 제가 또 근이 대장 아닙니까? 네. 익은 펀치로 처맞기 전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쓸데없이 말이 많아. 뿌요뿌요님 어서 오세요. 익은 vs 스코트 누가 이기냐? 익은님이 이기죠 당연히. 그분은 살인 기술을 배운 분인데 군인이 뭡니까? 예, 사람 죽이는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코트야, 국밥을 마라탕 재료 추가하듯이 시키노. 아우, 밖에 바이크 소리 엄청 심하네. 뭐 뚱뚱하면 다 그냥 갖다 붙이는데 뭔 구제역이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뭔 개소리예요. 얼굴형부터가 다른데. 개바지 막 엄삼룡 닮았다 그러고 갑자기 막 비켠배 엄삼룡 뭐 뚱뚱하면 뚱뚱한 거 다 닮았다 그러는데 개역가죠. 50분 걸린다고 하네요. 블랙 드릴게요. 예, 나가세요. 예. 눈깔이 어떻게 되신 분들은 그냥 내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강퇴 당하고 나서 예. 강제 퇴장 되셨습니다. 이렇게 배너 딱 뜨고 나면은 그거 멍하니 보고 있다가 확인 딱 누르고 나서 심심해 씨발 이렇게 계세요. 예, 네. 님들이 그 자초한 거다. 자초했어요. 예, 네. 가세요. 예. 네. 아, 채팅 다시 보기 귀찮다. 네가 좀 강퇴해라. 한 4명, 5명 있었던 것 같아. 내보내. 싹 다 쳐내. 비로고인으로 보면 그만이야. 그래, 채팅창에서 부정 호르몬 뿜지 말고 꺼져. 오지마. 보지 말라 그래도 뒤지게 봐요. 볼 게 없으니까. 내 방송 아니면 충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강퇴돼도 계속 보는 거예요. 비로고인으로 음침하게. 꺼지라 그래도 안 꺼지고. 지겨워 아주 그냥. IP밴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럴 텐데. 맞아, 트위치는 IP밴이 있다던데. 오늘요? 오늘 저는 원래 이제 정해진 시간이 새벽 6시까지거든요 방송하는 게. 24시 방송은 이제 다음 주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말쯤으로, 아 주말 전에 평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9일 10일
예, 일요일, 월요일 이틀 쉬려고요. 다음 주에 저희 단톡방 코트야. 형 안녕. 예, 그 박투어를 가기로 했어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거를 방송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휴방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애들 뭐 면상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예. 바이크 동호회 아저씨들은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게요. 술도 먹고 할 텐데 19세 걸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하나주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두산 하나주라님. 하나주린. 하나줄이 맞습니다. 기왕에 쏘시는 거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쏘시죠. 코트야. 네. 하나줄이님 감사합니다. 수염 좀 밀까요? 수염이 좀 코트야. 네. 수염이 좀 자랐죠. 수염을 좀 밀겠습니다. 소리 꺼놓고 할게요.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네, 수염을 좀 깎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카페에 좀 약간 자유 게시판 같은 공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냥 간단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팬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똥굴 존나 싸겠죠? 하루 넋두리하고. 예. 점심 뭐 먹을까? 여자친구가 카톡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 변한 거 맞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임? 이런 거 올라오겠죠? 예. 그게 맞아. 뭐 신발 살라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 좀 골라줘봐 이런 거 병신 새끼들. 예. 맞아. 님들 길복순 재밌음 이런 거 존나 역겹죠.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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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게 맞겠다. 개인 일기장들 모든 이제 그 커뮤에 가장 안 좋은 그 병폐는 진짜 존목이야 존목. 절대로 존목을 하기 해서는 안 돼. 예. 얘네들은 그냥 짐승임 우리의 가둬야 함.
자게 없는데도 존먹질하는 애들이 10명이 넘는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나는 그냥 거의 댓글 많이 달린 글들 아니면 거의 안 보는 편이라서. 오케이. 커피 하나만 더 주라, 랄프야. 아, 그러니까 좀 뭔가 누가 글을 썼는데 이제 닉네임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의식을 한다. 서로 간에 의식을 하는 행위. 유사 존목질을 맞죠. 제보해주세요. 네, 그냥 가차없이 썰어드릴게요. 카페 방문 수가 뭐 3만이건 4만이건 의미 없습니다. 보내드려야죠, 그런 새끼들은. 커피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존목질을 왜 하는 거야, 찐따 새끼같이. 외로워서 그런 거죠. 네. 뭔가 같이 고추 부비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라도 이제 고추를 부비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결핍이 많은 애들이 많아서. 학고방에 존목 심하다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게 이제 방송 처 말아먹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존목질을 놔둘 수밖에 없는 게, 존목질 하지 말라 그래 버리면은 이게 진짜 사람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채팅창에, 예, 그거라도 못하게 해버리면은 채팅을 안 써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그들끼리 하는 대화에 껴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채팅 없이 방송도 좀 연습해보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세 명이 보건 다섯 명이 보건 지 혼자서 말 계속 하는 거야. 토크력이 좋아갖고. 뭔가 예능인 중에서 유재석님이 그거 존나 잘할 것 같아. 채팅창 없이 대화하는 거. 코트 F라미뚜님 계속 얘기하는 거. 감사합니다. 밑도어서 온나. 그게 좋을 것 같아. 혼자 말하는 거. 학고방은 시청자 카톡방도 있어. 아이고. 그렇게 해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좀 잘해주는구나. 오늘 방송 몇 시에 키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방송 안 할 때도 내 방송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계속 영업을 하는구나. 쉽지 않다, 진짜. 이게 BJ가 포화 현상이 돼갖고 그래. 형이 학고의 마음을 알아? 알지. 왜 몰라. 학고랑 방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고들의 서름을 잘 알지. 그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계속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쉽지 않지.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지 나는. 저는 뭐 처음에 했을 때 48명? 쭉쭉 늘어났어요 그냥 금방. 예. 저녁에 막 노래 계속 부르니까 그때 뭐 방송한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18명 보고 그랬으면 방송 안 했을 거야. 왜냐면 나 자체가 그 게임톡이라는 그 음성 커뮤니티 약간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지금 토크온 같은 거. 토크온도 오래됐는데 그 원래는 이제 게임톡이 있었지.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된 거지, 커뮤니티 같은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 시청자, 그 시청자래, 청취자? 얼굴이 안 보이는 거니까. 토크온은 30명이 풀방이잖아.
근데 게임톡 같은 경우 50명이 풀방이야. 근데 거기서 그냥 몇 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막 50명 들어오고 있었어. 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49명이 들어온 거지. 거기서 채팅으로 막 이제 소통하고. 애초에 그냥 방송 플랫폼이 아닌데도 거기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하면서도 그것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했을걸? 아마? 그 저 자체가 아프리카 방송으로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 뭐 버디버디, 세이클럽, 타키 여기 이제 기능 중에서 이제 윈앰프로 방송하고 음악 방송하고 그런 이제 팟캐스트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영상 매체로 넘어오기 전 시절,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중3, 고1, 고2 때였기 때문에 그 나이 때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예, 방송국 이렇게 오디션 봐서 들어간 다음에 멘트 치고 노래 틀어주고 선곡하고 채팅 좀 읽어주고 그거를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했지. 아주 어린 나이에 했었지. 코트야, 방송 기질도 타고나야 되는 듯. 그때는 DJ라고 안 했었어. DJ라 그래, DJ. 그땐 진짜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런 방송국이라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그랬었지.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으면은 그 해당 시간대 타임 8시부터 9시 반까지 DJ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낮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방송 서버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걸 이제 넘겨줘. 그럼 채팅창에서 RIC라고 있어. 예전에 채팅하던 그런 외국 프로그램. 거기서 제가 방송 넘긴다. 3, 2, 1. 그럼 딱 방송 넘겨받고. 그래서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멘트 치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지. 예. 멘트가 굉장히 좀 정형화돼 있었지. 4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맡은 DJ 누구입니다. 자, 오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첫 노래는 쿨의 뭐 아로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 이렇게 막 올려주고 들으시죠. 이렇게 딱 올려주고 그 버튼이 다 있었어. 그래서 딱 노래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네, 쿨의 아로하 들으셨습니다. 자, 인생 오늘 좀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들. 예, 저는 뭐 어디 살고 있는데요, 뭐가 어쨌는데요, 저쨌는데요 하면서 멘트도 다 텍스트장에다 쳐놨어. 그거 진짜 DJ 마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장미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별풍선 같은 거야. 근데 근데 국장 여자 건드렸잖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뭐 북국장, 부국장 뭐 이렇게 해서 직책이 있었고 그렇게 거의 뭐 라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했었지. 코트야. 형 미스테리 언제 하냐고 쇼비우. 대망고 미스테리 할 수 있게끔 너가 그러면 미리 지금 막 한 3,000개에서 막 5,000개 정도 한번 확 싸버려. 그럼 뭐 누가 뭐 뭐라고 하겠어. 물론 컨텐츠 경매를 해야겠지만 3,000개에서 5,000개? 30회에서 50회인데? 이거 이길 수 있는 투표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땐 너가 그거를 야무지게 딱 쏘면은 미리 쏴놓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러 가면은 이제 나중에 풀 영상에 올라가겠지. 예.
아니 미스테리 코트야. 많아. 그럼 풀영상도 끊어서 말고 이어서 해줌. 뭔 말이야 랄프야? 풀영상도 끊어서 말고 이어서 해줌? 뭔 말이야 그게? 끊어서 말고 이어서 해줌? 뭔 소리야? 말을 좀 좀만 더 풀어서 해줘. 편집으로 뭐 가능하다 누가인가요? 근데 편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막 그 X 약이랑 뭐 살 X 뭐 등등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 뭐 미스테리 노삭제 버전 같은 게 있어? 거진 없죠. 거진 지우긴 하죠. 그런 게 있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내 방송을 그냥 컷 없이 풀로 쭉 뭐 7시간짜리를 쭉 보고 싶다 이 말이야? 어. 좀 악취미를 가지고 있네. 어. 아이 별풍선 10개로 더럽게 저기 저 예 가성비 지렸네. 뭐 요구 조건이 뭐야 그래서? 총알은 준비된겨? 준비 안 됐죠? 괜히 미스테리 얘기 꺼냈죠? 알겠어요. 컨경할 때나 들어와. 컨경할 때나. 알아. 태만고 저 전마 저 큰 소린 거 알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스팀으로 나온 것 같은데 평이 안 좋네. 내가 플스를 했던 거 좀 그게 안 좋았나 봐. 저기 그게 그 최적화가 좀 별로였나 봐. 이거 스팀 아이디 뭐냐 랄프야? 예? 왜 내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가 접속돼 있지? 스팀 아이디 QSC655. 너가 이걸로 로그인했어? 아니요. 뭐야? 누구 아이디야? 공맨? 돈도 들어있는데요? 32,000원? 공맨이 누구야? 형 아이디 아니죠 이거? 내 아이디 아니지. 아이고 싸버렸다. 컨텐츠 끝날 때 해줘 코영. 오케이 알겠어. 오늘 미스테리 무조건 고정적으로 받고 갈게. 경상북도 모임? 로그인 한쪽이 없네요 저는 여기다가. 형께 해킹 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집에서 누구지? 진짜 미쳤네 이거. 우리 집에서 누가 로그인한 거지? 아 혹시 이 사람 저거 있나요? 뭐? 저거
포렌스트 2 있나요? 그때 형 아이디 빌려가지고 했었잖아요. 돼지꺼님인가 돼지꺼. 어 있네. 예. 이거 빌렸을 때 이때 로그인 한 거네. 왜냐면 아. 이거는 게임 PC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로그인 했다가 어 여기 아닌데 하고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겠어 하고 저기다 했잖아요. 아.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시청자 아이디네. 시청자 아이디네. 32,000원 바로 댓글 계정에다 게임 좀 살게요. 바로 선물할게요. 선물할게요. 미안하지만 선물할게요. 수고하세요. 32,000원 세베가야 띠 내 거에다 선물할게요. 32,000원 저기 채팅창 있는데요 주인분. 아 진짜? 네 돼지게. 아 보고 있었던 거야? 네. 어 여기 32,000원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저한테 사비로 좀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보이죠 32,000원 내가 쓸게. 수고염. 예. 이 돈 내 거야. 이 돈 내 거야. 수고. 바로 먹어줄게. 어,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데요? 마음대로 하라고? 예.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럴 줄 알았지. 진짜 선물할게.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진짜 한다고? 나 진짜 한다면 한다는 마인드거든. 오래스 오케이 알겠어. 그럼 32,000 나한테 좀 게임 좀 선물할게. 어 마음 편하게 쓸게. 영광이래요. 아 영광이라고? 안 그래도 그 공포 게임 그거 뭐지? 어? 예? 공포 게임 그 이름 어떤 게임이죠? 아 그 여자 튀어나오는 거. 아 크림슨 그 7,500원입니다. 크림 크림슨 스노우 CRI MSONSNOW CRIM S 어 크림슨 스노우. 요 게임 그래픽 야무지고 존나 무섭다고 해외에서 평이 진짜 좋아. 세일 중이네. 거기다 세일 중이야. 매긍이야 매긍. 정식적으로 출시된 게 3월 29일 날 출시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한글이 없어갖고 내가 안 했었던 거였거든. 이거 25엄마 정도 됩니다. 포텐이. 이게 포텐이 25엄마 정도고 거기다가 내가 또 그 유튜브 구독해놨던 그 채널에 나오는 모습만 봐도 와 씨발 존나 무섭게 생겼다 게임. 귀신이 개무섭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 채널이 외국 사람 채널이었는데 이 아저씨 채널인데 거기 돋보기 누르고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네. 이런 느낌. 요게 원래 외국 그 저 한국어 번역이 안 돼 있었는데 한국어 번역판이 어저께 출시된 거야. 또 공포 게임에 대한 정보를 내가 또 계속 습득을 해놨지. 나중에 진짜 재밌는 거 좀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크림슨 스노우. 안녕하세요 형님 저도 성결제하고 자러 가도 되나요? 보뚱이? 보뚱이 뭐 보고 싶은데? 천 개 고마워. 무조건 약발방 고정 아니야? 보뚱이는? 응? 어제 내가 휴방에 있어서 그런가 다들 그 텐션 그 저 뭐야 패턴이 좀 돌아간 것 같네. 약발방 열 약발방 열 표구만. 어 미스테리 스무 표. 어
딱 미리 투자해놓는다. 좋다 오히려. 좋아 좋아. 어제 먹방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경매 할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고 싸버렸다. 와. 아니 나 하나 궁금한 게, 코트 보뚱이는 약발방을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불특정 다수랑 하는 그 토크가 그렇게 즐거워? 재밌어? 아, 왜 이렇게 좋아? 아,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약발방 왜 이렇게 좋아? 좋아해? 아 물론 풀영상 채널에서도 약발방이 가장 조회수가 많아. 어 24시간 내에 만 달이 찍을 수 있는 풀영상 조회수가 바로 약발방이지. 전두엽을 태워버리는 시간이라고. 뭐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그냥 재밌어서 보나 보지. 보뚱이, 아 보뚱이. 보뚱이 이번에 그 풀영상 조회수도 달달하고 또 이렇게 약간 휴머니즘 있는 약발방을 하게 돼서 그런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월등히 높더라고.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세상이 보뚱이다. 아 근데 보뚱이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것도 좀 약간, 아 근데 몸무게 63kg는 진짜 아니야. 어 은근히 저 영상에서 내가 다시 보기로 보니까 보뚱이가 진짜 나 좋아하더만. 어 내 착각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나 좋아하더만. 이제 아 팬심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은근히 좀 약간 그 어필을 하더라. 어 좋아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 맞아. 맞아 잘 들이대 보니까. 다음에 보뚱이를 만나면 좀 약간 남자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 야, 그 저기 언제 오냐? 밥? 아까 50분이었고 지금 18분 남았습니다. 배달 중이라고 뜨네요. 아, 나 더럽게 오래 걸리네. 와 이리 오래 걸리노? 타마마는 모르겠어. 정체를 모르겠어. 아 그리고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저 바이크 이름 뭐였더라? 어 보그 50? 아 보그 500 AC? 네 체험단 그 박무혁 TV 그 대한 라이더 연합 그 대표님께서 그 꽂아주셔서 예 바이크 하나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동안 타라고 하던데 계약서 내용이 너 말고 그 누구도 타면 안 된다. 만약에 했다가
바이크에 문제가 생기면은 너한테 다 청구할 것이다. 내가 의리드만요. 갑과 을의 그 저 계약서 내용. 그리고 3개월 동안 타면서 딱 너가 인수받기 전 상태로 바이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한테 뭐 여러 어떤 그런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하겠다. 청구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냥 스폰 같은 거지. 아무래도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로 그 저 홍보한 BJ들 아 그 BJ들이래. 저 많던데. 이름이 보그 500AC. 최고속은 한 160까지밖에 안 나간대.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에 출시되는 모델을 시승기를 찍어봤는데 보그라는 회사의 500AC라는 모델이에요. 장르는 네이키드 장르인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타봤을 때 좀 단단하면서 정말 스포츠성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탔었던 오토바이인데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이키드 하면은 약간 헤드라이트가 다 동그랗게 생겼나? 그래서 얘도 조금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의 헤드라이트가. 이분 대단한 분이야, 엘리님. 바이크 유튜버 중에서 완전 근본이라고 나온 분이고 직접 레이스도 뛰시고 엄청 잘 타셔. 이분 쇼츠 올린 것 중에서 그 사고 영상 같은 거 같은데. 요거. 헤어핀 도는 거 봐. 존나 잘 타는 거야. 개 잘 타는 거야 이거. 코트야. 서킷 하시는 거. 실제 선수야, 선수. 나는 박스 이렇게 3박스 돼 있는 건 안 받고 내가 사실 받고 싶은 색상은 이제 금색이긴 한데 그냥 요런 민트색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Hey guys, good morning and welcome to another live. 안담이 따라간 공유빌리. Alright, okay, so. 소리도 좋네. 아무튼 3개월 동안 공짜로 탑니다. 3개월 동안 한 700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700만원 정도? 바이크판 유튜브가 원래 되게 좁기도 하고 수요가 많지가 않아갖고 조회수 뭐 만 다리만 나와도 엄청 잘 나온 거야. 예. 광고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지. 광고비를 받고 바이크까지 막 건네받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냥 세컨 바이크 하나 생기니까 저런 네이키드 장르도 한번 타봐야지. 내가 직접 돈 주고 사기는 싫거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장르는 아니라서. 그냥 타고 3개월 동안 타고 돌려주는 조건.
그냥 타고 싶어서 저기 하는 거지. 기름값을 뭘 받고 저기 아유 씨, 정말 짜친다. 에 700만 원짜리 이렇게 쉽게 대여해 주는 곳이 어딨어? 쉽지 않지. 그리고 이제 뭐 담당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바이크 라이딩 아 그 라이더 카페 거기 좀 규모 존나 큰데 용인에 있어 롤트라고 방송에서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4월 1일 날 뭐 발대식 같은 거 한다고 그때 유명 유튜버 다섯 분도 이제 저거 이제 받아갖고 체험단 유튜버들만 아마 다섯 명 정도 됐나봐 나랑 포함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코트님 안 오시냐고 아 좀 힘들 것 같다 예. 1시인가 2시까지 뭐 오라 그랬었는데 저는 힘들 것 같고 아 그러면 혹시 그 행사에서 코트님 언급해도 되냐고 아니 뭐 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어 바이크 유튜버 중에서 한 뭐 계시겠지 왜 안 가냐고? 가면 뭐 하냐? 어 가면 뭐해 가서 뭐 뭔 저기를 하겠어 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대여 계약서 이런 게 쓰고 그러고 나서 어 인수 받아야지. 나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홍보 도와주냐고 했는데 나는 이제 SNS 같은 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저 뭐 한 3개월 타면서 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저걸 타고 방송을 한번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 영상을 좀 갖다 쓰시라고 그리고 영상 소스만 좀 제공해주는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계약서 존나 단순해 조항 3개밖에 없어 계약서 진짜 단순해 어 말도 안 되게 단순해 혹시 형님께 문자가 왔나요? 도착했다고요? 아 그 잠깐만 9분 남았는데 아 배달? 예 아직도 안 왔어? 9분 남았어 예 어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뭐 저 뭐 좀 그냥 그냥 심플하게 어 이렇게 뭐 대여해서 그냥 좀 뽈뽈이처럼 동네에서 타고 다닐 만한 용도로 쓰는 거지 저거 타고 막 멀리 가거나 그러진 않지 어. 기순하거나 뭐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청구를 받아야 그치 어, 나한테 청구한다 이거지 근데 뭐 기순할 일이 뭐가 있어 3개월 동안 나처럼 숙련자가 저것도 전만은 아주 그냥 갓난 바이크야 다루기 너무 쉽지 내가 막 300km 넘는 GS 엄청 큰 거 막 3박스 달고 어? 꿍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바이크 세우고 그랬는데 저 못 세워 힘 웬만큼 좋아서 좋지 않아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공차 중량이 200kg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존나 세우기 쉽지 가지고 놀지 저런 바이크는 그냥 장난감이지 장난감 나한테 그러니까 궁금증에 한번 타보려고 하는 거야 네이키드 자체를 어. 먹방하고 여러분들 오늘 또 방송 네,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갔던 그 평택의 바리카페 거기에서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 어 그 인스타그램 다 있나봐요. 요즘 카페 사장님들은.
잠깐만 평택. 아 이거 왜 안 뜨냐? 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야 되나? 인스타그램. 아,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랄프 걸로 쓰는데 사실. 인정계정. 갑자기 안 나오네요. 그거 찾기 어렵나 봐. 안 뜬다. 넘어가. 넘어가. 내가 며칠 전에 들어갔었거든. 아까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 발이 깝니까? 발이 발이 깝니까? 그러니까. 찾음료. 라이더 카페 발이 있나? 여기 있네 여기. 발이 렌트 카페 이렇게 나오네. 이 사장님이 올려주셨어. 네. 좋아요 200개. 이때 나 그거 갔던 날이잖아. 나도 내 모습 보는 게 되게 어색하네. 진짜 배달 너무한다. 3분 남음. 애초에 이거 배달 시킨 시간이 몇 시였노? 12시 33분에 이제 시켰는데 거의 뭐 50분 만에 오네. 너무한다, 너무해. 안 왔지? 네? 안 왔지? 배달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네. 문자 안 왔어요. 안 왔어, 아무것도. 씨발. 뜨거우면 다행이네. 네. 얼마나 그냥 이거저거 이렇게 배달을 여러 개 담았으면은 그러겠어. 요즘 있잖아 가까운 집 있어. 뭐 한 집에서 한 700m, 800m야. 거기를 제일 늦게 갖다 줘. 거기를 제일 늦게 갖다 주고 여러 이거저거 다 묶는 거야. 제일 먼 데부터 해가 동선을 짜. 먼데부터 갔다가 자기 편한데 이제 좀 쉬고 싶은 곳 있으면 이제 거기 부근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맨 마지막으로 가게끔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하는 거지. 아니 뜨겁네요. 엄청 뜨겁게 했으니까 당연히 열기가 좀 오랫동안 남아 있겠지. 겨울도 아니고. 많이 뜨거워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배민원으로 쓰면 되지. 근데 배민원이 원래 그냥 기본 배달 가격이 뭐 2,900원이야.
배민원을 쓰면은 막 4,000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3,900원 막 이래버리니까 약간 좀 아 씨발 좀 빨리 받으려고 1,000원을 더 쓴다? 쉽지 않은데? 여긴 지금 배민원도 없었어 거기다가. 가끔 보다 보면 배민원이 더 싼 곳도 있더라고요. 배달비가 그건지 뭔지 몰라. 흠이 유튜브에 랄프랑 셋이 게임한 게 있다고? 없을 텐데 나 나온 건 없을 거. 저 있어요. 에이펙스 했던 거. 아. 주먹으로 때려 죽여가지고. 아 그래? 안 볼게요. 인공지능 미사일. 아이고야. 우리 우탱이 너무 고맙다. 바리방송만 항상 보는 친구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캠방송도 봐주네. 고마워 우탱아. 잘 쓸게 진짜. 불금에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있어요. 인싸 새끼들 평소에 이렇게 기만질 존나 하다가 오늘 안 보이는 새끼들은 인싸 새끼들이죠. 여자친구랑 벚꽃 보러 가고 데이트하고. 제일 역겨운 게 이제 인싸 애들이 자꾸 자기 아싸라고 막 그렇게 뭔가 포장하고 이게 너무 역겨워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나 봐. 딱 봐도 인싸인데 아싸인 척 존나 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화려함도 모자라서 이 아싸들의 전유물인 그런 찐따스러움을 훔쳐가잖아. 개새끼들. 오, 찍어 먹는 게 딱히 없나 봐요. 와우. Holy fucking shit. Holy fucking shit. 너무 많은데 근데? 좀 과하게 많은데? 형님이 추가를 하셨어요 그만큼. 아. 이게 무슨 국밥? 이게 모든 국밥인데 이것저것 다 들어있습니다. 오소리 감도, 뭐 곱창, 뭐 등등. 오직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오소리 감투 이거 진짜 마약인데 진짜로. 요걸 따로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당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닉네임이 다르게 나오네요. 무당이라고 돼 있는데 닉네임 타이니 컬러? 타이니 컬러라고 돼 있으시네. 그 사이 닉네임 바꾸셨나? 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예. 코트야.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예. 요게 바로 오소리 감투죠.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찍어 먹을 만한 뭐 새우젓 이런 것도 없어? 이건 있어요. 새우젓 없어? 김 저기 소금도 없고? 새우젓 있어요. 이거 국밥에 넣는 거 아니에요? 요거 새우젓. 이거 제거 국밥에 넣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드릴게요. 국밥에다 넣어 먹으려고 그랬다고? 국밥에 넣어 먹는 거 아니에요, 세 개 다? 간을 봐봐. 예. 네. 아니 저는 제 건 흰색이에요, 흰색. 아, 흰색 국밥이야? 네. 찍어 먹는 거. 근데 오소리 감투는 이렇게 새우젓에다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나 이거 좋아해. 순대 시킬 때 내장 나오면은 그 내장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꼬들꼬들한 거. 그게 오소리 감투예요. 이거, 깐양 좋아하죠. 깐양도 좋아하고 양 자체를 좋아하죠.
아, 맛있네요. 아, 근데 너무 많다. 양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줬는데? 아무리 특이하지만 이 정도면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손님이 두 개 추가하셨어요. 아, 건더기 두 개 추가했어도 1,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두 개 추가한 건데 너무 많다, 양이. 아니, 국물, 아니, 국 자체 양이 너무 많아. 와, 이 정도면 술국이지, 술국. 와, 이거 맵기 1단계야? 예. 잘했다. 2단계 시켰으면 좆될 뻔했다, 랄벼. 예. 너가 좀 성견지명이 있구나. 제가 미래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매콤한데, 이거. 2단계로 시켰으면 엄청,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속 버린다고. 지금도 맛 좀 심하게 매운데. 야, 건더기 실하게 들어간 거 봐라. 역시 국밥이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우, 맛있네. 오이진 맛있어졌네. 예전에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기가 막힌다. 쇠 숟가락 없니? 드릴게요. 쇠 숟가락 좀 사가요. 집에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단 한 개 있는 쇠 숟가락. 어우, 쇠 숟가락 귀하네. 금수저로 나오고 조금 갈게요. 약간 무게감 있는 수저로 좀 골라라. 알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거, 그럼 싸구려 티 나는 거 사지 말고. 내장도 곱창도 들어있어서 그런지, 맛있네. 이거 돼지곱창이잖아요, 여러분. 돼지곱창. 오소리감투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돼지곱창도 있고, 아주 뭐 그냥 건더기의 향연이네요. 10,000원 넘죠, 당연히. 아, 소주는 좀. 소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발.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쇠젓가락도 좀 같이 사라. 예, 예, 세트로다가. 5개들이 세트 좀 사게 하네요. 다 합쳐서요, 한 16,000, 18,000원 될걸요? 요것도 따로 시켰으니까. 뭐 치킨 한 마리 먹느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이 정도 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순대도 아주 아주 피순대네, 피순대. 거의 지금 양이 술국 수준이야. 2만원짜리 여기 혜자네. 아, 여기요, 여기 상호명 보니까 바른 국밥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땡푸드예요. 땡땡푸드. 근데 맛있네요. 와, 국물이. 국물 진짜 끝내준다.
아, 간만에 맛있는 국밥 먹네요. 괴기, 예, 괴기. 아이고, 국물 떨어지겠다. 중 잡아라. 잘 꺼놨어요. 어, 잡는데? 어. 부추 싹 해가지고. 오소리 감투. 그대로 그냥. 맛있네. 부추에 싸 먹어도 맛있어요. 나는 확실히 좀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국물 예술이네. 아, 어쩜 국물이 이렇게 맛있지? 아, 좋다. 집에 소주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살에 한번 잘못 걸리면 좆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황제국밥이죠. 건더기 봐라. 미쳤다, 미쳤어. 이게 바로 황제국밥. 돌았죠? 와, 그냥 밥 반, 건더기 반. 진짜로. 홀리 퍼킹 쉣이다. 와. 아, 피순대랑. 진짜 건더기가, 건더기가. 코트야. 다음날 잘생긴 얼굴 탱탱 붓겠네. 아니죠, 방송을 내가 5시간 이상 할 건데.
복스러워서 팬가 감사합니다. 근데 풍선은 별로 복스럽지가 않네. 야박하네. 아, 근데 이 정도 건더기면 진짜 밥반 완전 그냥 저거 반이잖아요. 밥반? 네, 건더기 반. 어휴, 흘렸다. 에휴, 씨발. 밥반 건더기 반.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아, 이 집 청라에서 1등이네요. 그 국밥 중에서도 국밥 탭에서 1등인 집. 다른 집 다 뺏겼어 이 집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배달 전문점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맛있네. 땡땡푸드 맞아요. 땡땡푸드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말도 안 돼. 라이프도 먹고 있어 지금. 예. 아, 맛있다.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 양이. 뭘 다 먹어? 인천에 뭐 상호명이 어리버리 국밥이에요? 국밥집 이름 참 멋같네. 어리버리 국밥? 거기 혹시, 거기 혹시 소머리 국밥 집 아닌가? 맞죠? 구월동인가 거기 있는 거. 어, 나 거기 먹어봤어. 맛있던데? 소머리 국밥집이잖아 거기. 맞지? 어리버리 국밥. 옛날에 몇 번 갔어요.
거기도 양 진짜 많이 주고 약간 근본 있는 소머리국 맛집 그런 느낌? 아, 이제 건더기를 아낌없이 주니까 되게 고맙네. 여러분들 근데 주변에 순댓국밥집 많잖아요. 드시면 되지. 아, 이거 따로 담은 거예요. 배달용 기어오지. 요즘 그릇 막 주고 그릇 쓰고 해간 집 어딨어.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양이 많네 진짜. 아, 나 다 못 먹겠다. 제가 지금 뒤적거린 이유는 곱창 때문에. 곱창이 너무 맛있네. 아니 뭘 다 먹어. 국물 한참 남았구만. 야, 아직까지 뚝배기 쓰는 집이 있어요? 약간 용산 이런 데인가 보다. 용산에 있는 약간 좀 그런 상인들 상대로 장사하는 집. 백반집 그런 데 맞지? 그런 데는 뚝배기를 쓰겠죠? 어차피 그 상가에 들어가서 다 수거해가고 점심시간 때만 되면 이제 머리다 이제 은쟁반 딱 얹어갖고 수거해오고 그거잖아. 다 먹었어. 와, 정수리에서 막 땀이 나네. 카메라부터. 예. 언제나. 아, 진짜 잘 먹었다. 굿. 아, 진짜 맛있다. 어, 간만에 진짜 국밥 야무지게 먹었네. 배달로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 줄이야. 먹을 줄이야. 근데 씨발 마우스패드에다 국물 한 방울 흘렸네요. 씨발. 도족 같은 거는 아까 국물 흘렸던 거 이어폰에 다 묻었네요. 유닛 부분만 안 건들면 되는데. 잘 닦아놔야 돼. 이따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토크온 같은 거 할 때 이어폰 꼈는데 막 귀에서 씨발 약간 물 흐르거나 귀가 매워. 그럼 안 되잖아. 첫 담배네요. 오늘의 첫 담배. 어제 휴방할 때 담배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았어요.
오늘의 첫 담배. 약. 그럼 붙지 마라. 약 40몇 시간 만에 피는 쌈배. 바로 피겠습니다. 우탱이 고맙다. 에, 씻고 안 걸어요, 저는. 비로고인으로 보고 있는 얘들이 진짜 난리나요. 왜 씻고 거냐고 하면서 지랄병을 합니다. 부캐로 가입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족같은 짓 하지 말라 그러죠. 예. 뭐 지금 씻고 걸어도 한 200명? 떨어질걸요? 예. 근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19를 또 걸어놓으면 또 다시 보기에 또 이렇게 또 저기 해야 되니까 최대한 19 안 거는 방향으로 가죠. 술 먹방 할 때 빼고는. 가격이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존나 힘들었잖아. 거기다가 또 뭐 각종 뭐 자재값 상승에다가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제를 지금 제대로 잡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다 불황에다가 힘드니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온수 값이요? 저는 별로 집에서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뭐 한 16,000원, 18,000원 나오는데 가스비가 안 나오죠? 가스비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집은. 대신 에어컨 전기세를 야무지게 나오죠. 이제 여름에 이제 전기세로 다 나가지. 50평짜리에서 가스비 만원. 예. 별로 샤워를 잘 안 하죠, 겨울에는. 그 몸 자체가 제가 좀 약간 화석성이라서 웬만한 추위는 다 견뎌요. 내장 지방으로 다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갑주를 둘렀죠. 예. 대신 이제 돼지는 여름에 취약하죠. 육수 질질 흘리니까. 여름에 아마 제가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뭐 라이딩 방송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진짜 볼살 쫙 빠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있는 노폐물 싹 다 빠져나가가지고 땀 흘려서.